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레고 마블 슈퍼 히어로즈 캐릭터 소개. 이번에는 헤임달이네. 헤임달, 헤임돌, 하임돌. 자, 이게 지금 토르 쪽에 나오는 오딘, 토르, 로키, 헤임달 뭐 이런 거다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이죠. 그래서 발음들이 일본적인 영어 발음이나 뭐 독일어 발음, 불어 발음들하고도 좀 다릅니다. 뭐 저거 뭐야, 토르 망치 같은 게뭐 묘리르, 묘리르, 예, 아주 외국어 중에서도 낯설죠. 헤임달 이런 단어도 사실 굉장히 낯섭니다. 어쨌든 그런 캐릭터죠. 예, 쓰고 있는 헬멧이 커가지고 저 원에 꽉 차네. 자, 일단 보시죠. 너무 저기 문지기 하느라고 좁은 곳에 있으셔서 제가 오늘은 휴가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넓은 곳에 있을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했습니다. 빰빰. 자, 영화에서 좀 비중 있게 나와가지고 특히 최근 영화 토르 다크월드에서 비중이 꽤 있어가지고 많이 잘 아실 거예요. 역할은 저거죠. 바이프로스트, 비프로스트를 지키고 있는 문지기죠. 아스가르드 전사들은 대부분 굉장히 초인의, 대부분 신이잖아, 사실. 초인급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한다고 합니다. 뭐, 오딘이나 토르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래도 뭐, 경험도 많고, 감지 능력 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딘이 문지기를 맡긴 그런 이유가 되겠죠? 영화에서 나온 배우가 굉장히 연기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배우가 이름이 이드리스 엘바? 예. 잘, 이름은 익숙하지가 않은데, 헐리우드 영화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그런 배우예요. 눈도 그래픽 처리하고, 목소리도 이렇게 효과를 줘가지고, 굉장히 포스가 있었습니다. 자, 뭐 영화에서는 그래도 자주 등장하죠. 여러 가지, 예, 무슨 토르를 막 여기저기 보내주고 로키랑 싸우다가는 그 뭐야 얼음에 당하죠. 그 상자, 얼음 상자한테 얼음으로 변해가지고 당했었고. 말레키스 부대가 들어올 때 눈에 안 보이는 다크 엘프 비행선 한 대를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예 타오르는 그런 액션은 굉장히 멋이 있었습니다. 토르 다크 월드에서 나왔었죠. 북유럽 신화, 예, 북유럽 신화에 를 가지고 이제 토르 쪽은 SF적으로 다 각색을 한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나 서로 관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오딘, 토르. 자, 똑같은 건 아니야. 이제 만화책이나 영화로 하면서 상황에 맞게 그렇게 각색을 했죠. 모습이나 이런 것도. 예. 자, 보시면 일단 저 뭔가 집게벌레, 투구벌레 같은 저 헬멧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칼도 굉장히 커. 예, 여기 나오는 애들 중칼 중에 가장 큰것 같아요. 뭐 휘둘러 볼까? 예, 공원에서. 이거 뭐지? 아, 이거 아예 그 건들면 안돼 저거. 자, 칼 이런 거에 엄청 능숙한 것 같아요. 힘도 있는 것 같고, 빵빵 꺼지죠? 자, 검술 대련. 뿅. 오. 역시 파워가 있어요. 한두방망이네. 그 다음에 점프. 점프, 이중 점프는 안 되고, 그냥 구르기. 오, 막. 그래도 나이가 있으신지, 뼈마디가 지끈지끈 하시나 봐. 막 그냥 신음 소리를 나네. 그런 거 있죠. 어른들 막, 어디 식당 같은 데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막, 아이고,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고요. 자, 점프에서 공격은 그냥 칼로. 그 다음에 특별한 능력은 없습니다. 네. 자,
칼을 던지지도 못하는군요. 예. 이 정도 능력이 다네. 아무것도 없어. 칼 크기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지금까지 칼이 큰 칼을 갖고 있던 친구가 이 친구인데, 아 얘는 일본도라 크기가 좀 크고. 길이가 길고요. 얘는 길이는 조금 짧은데 두껍죠. 예. 이런 칼은 칼에 맞아가지고 베어 죽는 게 아니라 뭐랄까 망치처럼 때려 죽이는 것 같아. 그래도 실버 3으로는 이거 던질 수 있었잖아. 저 진짜 느려. 예. 차를 못 쫓아가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칼이 미아가 됩니다. 버스는 잡아야지. 자, 결국은 버스를 살짝 한번 쳐주고 온 것 같아요. 이상한데 막 돌아가지고. 간다, 간다, 간다. 자, 이렇게 근데 던질 수라도 있는데. 그것도 없어. 역시 교통사고는 영웅들도 슈퍼히어로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헬멧이 커가지고 차에 타면 아니 아니 차에 타자고. 아니 차에 아 너 말고 아이 너 말고 진짜 이거 어 거기서 그렇게 먼데. 일로와 일로와 바꾸라고. 너는 왜 못하. 아 이거 왜 안되냐. 됐다. 이거 한번 보기가 되게 어렵네요. 예. 저렇게 위쪽으로 헬멧이 나오는 빙글빙글. 좋습니다. 예. 헤임달 영화에서 보여준 그 포스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게임 속에서는 그렇게 아주 능력치를 뭐 많이 주진 않았네. 영화에서도 사실은 뭐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못 부셔. 왜 자 능력이 없는 게 너무 한스러워. 다 부셔버릴 거야. 아 뭐야 왜 깔려. 어 막 그냥 일반인들도 보통 일반인들 잘 안 맞던데. 차 계속 와. 끝이 없겠네. 좋습니다. 예 이번 편 이렇게 해서 끝을 내도록 하죠. 다들 막 춤을 추고 있죠. 예. 어 막 눕기도 하고. 이거 봐 이거 지금 이 보험금 타느라고 들어 누운 거야. 살짝 지금 다 쉬지도 않았는데 이거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병원에 이제 두 주 한 달 그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험금 타내고 합의금 받고 이 가짜 일어나지도 않아. 봐봐 벌떡 일어나잖아. 칼부림 한번 했더니. 야 이 아저씨는 그렇죠. 자 하나도 안 아파. 좋습니다. 헤임달. 예. 비프로스트 아스가르드로 가는 다리였나요? 예, 비프로스트를 지키는 수문장. 뭐 별 특별한 능력은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싸우고 이런 눈치가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센스라든가 감지력 그런 게 좋다고 합니다. 좋았어요. 다음 편은 이제 하보크 회복.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지? 하보크라고 읽어야 되나? 회복이라고 읽어야 되나? 그러네요. 예. 지금 개봉됐나?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그루시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원래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영화 개봉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자료나 그런 거를 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 편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